그녀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상영 여러분 함께 보셨고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잔잔하게 감동이 있는 다큐였는데요. 영화제에서 이렇게 GV를 하게 되면 GV가 게스트 비짓의 약자더라고요. 손님이 방문을 한다라는 뜻인데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이 자리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육지까지 와주신 우리 해녀 엄마들 네, 와 계시고요. 네,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이 화보의 영상 작업을 해주신 감독님들 와 계신데요. 일단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관객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온 해녀 할망 김옥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에다 대고. 예, 제주에서 오신 할머니 이순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이순덕 해녀 할머니 딸이에요. 김은주입니다. 그녀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프로듀서를 맡은 수준 감독인 YG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연출을 하게 된 이강빈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셨는데 일단 해녀 엄마들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해녀 선생님들의 소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고 찍으시고 나서 지면으로 본인의 모습을 보실 때도 좀 재밌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 오늘 영상 보시고는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김옥자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엄마? 네. 영상을 보고 좀 우리가 할머니, 그냥 할머니인데 우리가 장헌일 한 것 같고 이제 여러분한테 모든 그런 자랑거리를 보여줘서 저에게는 홍사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거리 이제 주어서 진짜로 물질한 거를 처음에는 창피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이제는 물질 배운 것이 잘해진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행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본의 아니게 좀 섹시하게 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올해 80이신데 엄마랑 같이 이런 추억을 갖게 된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일단 그 화면으로 책자를 봤을 때는 몰랐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하고 좀 창피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너무 떨려서 지금 심장이 떨려요. 그래서 오늘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주 해녀님은 특히 어머니랑 같이 모녀 해녀신데 이렇게 같이 화보를 찍고 영상 찍은 추억이 아주 소중하게 기억이 남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순덕 엄마께서 80살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80살입니다. 80살로 안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화보도 그렇고 영상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이 물에서 수영이 운동이잖아요.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셔서 그런지 자세가 너무 꼿꼿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질을 계속 하는 게 굉장한 체력을 요하겠죠. 그래서 물속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신 그 과정 자체가 이분들께는 코어 근육과 이 척추 기립근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물질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이
짧은 영상에서도 느껴져요. 예, 네. 맞습니다. 남자들도 못하잖아요. 물질을 잘하려면, 훌륭한 해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 건강해야 물질도 잘합니다. 그런데 딸은 물질 안 시키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마중도 해주고 이제 해서 배워와서 하겠다고 해서 나는 말렸는데 결코 말리지 못해서 물질하니까 나는 좋아요. 처음에는 곁에서 도와주고 하시니까 망아리 무거운 것도 들러주고 소라 지어다가 팔아주고 하니까 나는 주렁방만 들르고 올라오면 되니까 물질 이제 하지 말랭 한 것이 진짜로 잘못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생은 해었지만은 이제 엄마는 아주 좋아요. 네. 우리 김혜나 엄마는 어떻게 딸내미 같이 안 해가지고 서운하지 않으세요? 아니 막 시하려고 있어요. 저 끝에서 딸이 하도 많이 하니까 시하려가지고 나이크 대구 대구 말씀하세요. 이웃집이야. 나는 신랑이고 여기는 각시라고 해가지고 때까지 촬영할 때도 다 혼자니까 집이가 다 혼자니까 나이도 동생도 이순덕이도 절대 홀로 들고 나도 33세 홀로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물질을 한 72-3년 하고 있습니다. 72-3년 물질을 세상에 제가 지금 연세가 아니라 경력이 예 나이는 지금 나이는 86 예 김혜도의 그리고 물에 안 갈 때 머리도 아프고 우리가 수세도 이 물에 가면은 그 병이 다 좋아.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도 어제 그저께까지 물질하고 오늘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이 나이는 들지 이 물질을 조립할 생각을 하니까 좀 제가 안타깝고 이제 한 해만 더지 흥건디 지금까지 했습니다. 경은디 앞으로는 명령고지나 해서 조립을 해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박수가 이어지네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빨리 자산을 축적해서 은퇴를 하고 싶다,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그런 추세들이 있잖아요. 자기 일을 꾸준하게 오래 하기보다는 좀 쉴 수 있는 여력을 빨리 만들어서 일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바다가 곧 본인의 일터이자 삶이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서 70년 넘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저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죠. 네, 지금 김은주 해녀님은 너무 눈물이 이제 조금 가라앉으시고 네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우리 영상 감독님, YG 감독님과 이강민 여출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이순덕 해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는 해녀일이 좀 부끄러웠다.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카메라에 본인의 모습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고 좀 거리를 두고 하셔서 감독님이 오랫동안 해녀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힘든 점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오면서 시대가 좀 바뀌면서 해녀 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 해녀 엄마들도 본인의 일에 대한 업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변화를 좀 느끼셨어요? 네, 그럼요. 특히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편집자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해피해녀 프로젝트를 찍어온 지 지금 한 14년 정도 되어오고 있어요. 매년 찍어오고 또 중간에 해녀 우리 어머님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일도 있었고 근데 처음 제가 11년도, 12년도에
물질 하시는 해녀분들을 처음으로 제주 바다에서 만나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작가로서 어머님들 앞에 뛰어갔을 때 제 카메라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진짜요? 네. 얼마짜리였죠? 제 재산인 캐논 20대였는데 그냥 바다에 던져졌어요. 어머님들께서 무사! 화를 내시면서 무사가 무슨 뜻인가요? 무사가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예. 무사!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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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왜 찍으려고 그래? 네. 왜 던지냐고? 무사. 왜 던지냐고? 이 나도 왜 찍냐? 이런 모습을 왜 찍냐? 그래서 엄마 너무 멋있어서 찍어요. 저 사진작가예요. 이러면서 뛰어갔는데 또 무사! 찍지 마! 이러면서 뭐라 하시더니 제 카메라는 바다에 날아갔는데 일단 카메라를 젖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그럼 안 찍을 테니 엄마 왜 이렇게 찍는 걸 싫어하시냐 그랬더니 그때 하셨던 어머님 말씀이 나도 여잔데 물속에서 한번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가시면 평균 5시간, 6시간은 물에 떠계십니다. 아침에 들어가셔서 점심에 나오시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소변도 마려우셨을 거고 또 소금물에 떨어서 젖어있고 머리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싫다라고 나도 예쁘게 루즈도 안 발랐는데 루즈가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립스틱도 안 발랐는데 자꾸 찍지 마라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창피하다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천한 직업이라 싫다라고 하시면서 제 카메라를 던지셨는데 순간 멍해졌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제주 공항에서 립스틱을 한 박스를 사서 립스틱을 먼저 내밀면서 엄마 지금 예뻐 빨리 발라 내가 한 장 찍어줄게 라고 외치면서 따라다녔고 지금은 매년 미역을 너무 보내주셔서 저희 어머님은 싱글인 제가 애난 줄 아십니다. 집에 미역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 이해를 주세요. 이번에 화보 보니까 루즈 예쁘게들 바르셨더라고요. 네, 이번에 조선희 작가님과 함께 화보 촬영 마리클레를 하면서 전문 패션 전문 메이크업팀 헤어팀 분들께서 너무나 공을 들이셔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예쁘게 꾸며주시면서 어머님들 엄청 행복해하셨고 카메라 앞에서 이번에는 막 조선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찍어달라고 찍어달라고 하실 정도로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멋있는 모습으로 유명한 잡지에 나와서 손녀들이 손주들이 엄마 할머니 멋있다고 한다 하는 자랑하시는 문자를 받았을 때 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고 또 어머님들 더 이상 창피한 직업이 아니고 멋있고 씩씩하고 예, 지금은 막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우리 사진 찍으신 조선희 실장님, 네, 조선희 사진 작가님께도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이 모든 기억이 조선희 작가님의 사진 한 장에서 출발됐다 이렇게 들었고 제가 아는 조선희 작가님도 강인한 여성의 대명사잖아요. 네, 이 여성이 왜 이 해녀 엄마들에게 끌렸을지 그게 짐작이 됐고 또 사진에서 저는 루즈도 예쁘게 바르셨지만 그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서 해녀 엄마들에게 그 일하시는 물질할 때 입으시는 작업복 위에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가운도 걸쳐드리고 또 따뜻한 니트도 입혀드리고 해서 그 어떤 생기 그리고 따스함 이런 이미지들이 화보를 덮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델들이랑 같이 촬영을 했을 때 모델들은 좀 추워 보이지만 이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젊은 세대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나이 든 세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또 어린 여성들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연대가 자연스럽게 이미지에서 이미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그런 작업이었어요. 네, 저는 또 해녀 엄마들 인터뷰를 보면서 이 동아리 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물질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만 짐작만 했었는데 여럿이서 같이 해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유승환 감독의 영화 밀수에서 배경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해안 군산 정도의 도시이지만 해녀들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제 물속에 한 명은 내려가고 한 명은 올라가면서 서로 손을 잡아당겨서 서로의 무게를 이용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에 남아있는데 아마도 이 해녀 엄마들이 70년 경력 내내 그런 일들을 해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굉장히 물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순덕이가 있어서 옥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냈다 그런 기억도 도움받고 도움줬던 기억이 힘들어도 있으시면. 참고 견디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제 살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도 오고 행복도 하고 합니다. 두 분이 서로에게 좀 의지가 됐던 순간 그런 기억도 있으세요? 이 집에 살고 이 집에 같이 살았어요.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자기 혼자 누구나도 혼자 들고 해가지고 바다에 그냥 아침에 방어는 바다에 한번해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는 물에 가서 나는 나 혼자고 이 순덕이는 운전하니까 이제 엄마랑 소라를만 잡아도 마중도 해주고 이제 자기 거 나도 두고 엄마 거 뭐냐 마중을 해요. 마중을 하고 오는데 저는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내가 배가 배가 아파서 너는 이제 많이 잡으나 적고 잡으나 딸이 있어서 이제 마중을 해주는데 나는 적게 잡아도 많이 잡아도 해주사리만 쓰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아파서 못 잡겠다. 어느 것도 들려주지 않게 같이 가면은 같이 날 때는 들어줘. 그러지만은 따라갈 때는 이제 엄마 것만 마주보지 나는 나 혼자 어디 예 가면은 각시는 무사하니 하시니 같이 데려오죠. 혼자만 보이면은 친구들이 또 이 언니가 또 하면은 신랑은 무사한 내려놓으시니 신랑 각시라고 불러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신랑 각시로 가가지고 분리가 허방 각시라고 불러요. 그게 문식이 돼가지고 이제 신랑 각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바다에 가면은 또 안 보이면 찾이고 서로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해요. 어머님 두 분이 신랑분은 일찍 여의셨어요. 결혼하시고 나서 자식을 보시자마자 바로 일찍 여의셨고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연인처럼 갑자기 커밍아웃이 돼버렸는데 연인처럼 지내신다는 얘기고 집도 이렇게 붙어 있으시고요. 일단 그 사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은주 해녀님이 계속 눈물을 보이시는 이유는 사실 촬영하는 저희 그러니까 마리끌레르는 이제 촬영이 뒷부분에 좀 있었지만 저희 우리 이강빈 연출하고 저는 계속 지금 몇 년째 꽤 오래 여기 해녀를 찍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촬영을 하는 중간에 저희가 한 분을 바다에 잃었어요. 해녀분인데 그 분이 잠깐 나오셨거든요. 화면에. 그리고 그 사고 얘기가 나오고 사고 현장에 은주 언니 해녀가 계셨고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 어머님 생각에 네, 저 말랐지 친구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놀러오고 바다에 갔던 뭐 집에 있던 요만한 것 모르는 것 없이 음식도 먹고 가는데 바다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게 경례 보니까 그게 제일 슬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딸이 그 엄마 친구를 돌아가신 걸 봤어요. 경례 보니까 그게 눈에 선명해가지고 자꾸 해녀 말만 하면 울고 그렇게 은주 해녀님은 지금 요 해녀 그룹에서 가장 젊은 해녀셔서 그래도 힘을 좀 많이 쓰실 수 있었는데 그날 사고 현장에 물에서 물 수면에서 발견되면서 빠르게 대처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갖고 나이에 이제 그 감정에 이게 화면에 나오니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녀분들은 2인조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까 영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챙기시지만 아무래도 지금 평균 나이가 80세이시다 보니까 수면에서 아무리 발견을 해도 상황이 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언니가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내용이 아마 영화에 잠깐 어머님이 비쳤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저희는 몰랐네요. 네네. 사실 바다가 굉장히 풍요롭게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지만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도 사실이죠. 네. 아마도 우리 해녀 엄마들은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지 않았나 그런 짐작도 해보게 되네요. 우리 김은주 해녀님이 해녀 중에 가장 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해녀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앞으로 해녀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시면 해녀라는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런 어떤 일의 형태이자 한국의 굉장히 소중한 어떤 유산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해녀 엄마들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런 현실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건데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바다 환경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 저희 엄마네 한참 물질하실 때는 소라를 그 태학 망사리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그 옆에 주렁주렁 또 작은 망사리를 달고 가서 100kg 이상씩 해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쌀푸대 마다리로 해서 한 3개, 4개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무거운 거를 계속 이 대행인한테 내려가서 한 마다리 짊어지고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바다가 확 뭐 오염이 됐는지 그 뭐 기온차 때문인지 몰라도 소라를 많이 잡아도 한 50kg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돼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해녀들이 해녀를 하고 싶어도 해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뭐 몇백을 벌었다 치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보름 바다에 가도 100만 원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아 이걸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투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녀일 안 하는 저녁에 해야 되니까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해녀들이 하려고를 안 해요. 해녀를. 그래서 점점 엄마네는 연세가 있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있으면 지금 해녀의 반이 없어질 텐데 새로 도전하는 해녀는 거의 없고 이제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해녀가 없어져서 앞으로 한 20년쯤 후면은 없어서 이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새로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또 하나 바닷속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소출이 적으니까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또 기후위기가 분명히 바닷속에도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것의 영향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의 뭐 식물들도 이제 사과나 귤을 재배하는 그런 난방 한계가 점점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종들도 우리 바다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최전방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걱정하고 계신 우리 해녀 엄마들이 아니실까 싶기도 해요. 우리 이강빈 여출님은 여기서도 지금 청일점이시잖아요. 해녀 엄마들 다 이제 여성분들이시고 패션 매거진 스태프들도 여자가 많은 와중에서 이번 프로젝트 그리고 길게 또 해녀들 촬영을 하시면서 어떠신지 일단 저희 촬영팀과 이제 조승희 작가님 어시스트 분들 이제 다
소수인 인원들만 남성이었는데요. 진짜 정말 이 안에서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저희들 너무 손주처럼 이뻐해 주셔가지고 좀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카메라가 내팽겨졌지만 저희는 이제 갔을 때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두유도 주시고 뭐 먹을 것도 꿀소라도 주시고 아니 근데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는 것처럼 너무 따뜻한 환경 속에서 좋은 내가 잘 닦아놔서 아, 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저희는 이번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실제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해변이 있으면 정말로 엄청 멀리 바다까지 나가시거든요. 실제로 드론 촬영 실제로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을 날리더라도 500m, 600m 넘게까지 가서 이제 해녀분들을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다이버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어머니의 강인함이 해녀 할머니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정말 그 저희가 도와드렸었어요. 그 꿀소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도 두 손으로 들기에도 정말 무거운데 이거를 막 두 포대씩 들고 직접 가시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고 좀 더 더 강하게 살아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데드리프트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드론 촬영 말씀을 하셔서 든 생각인데 이제 영상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 색감과 해안선과 제주 특유의 검은 바위들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마치 이제 거울처럼 물속에서 이렇게 또 하늘을 향해서 찍으셨을 때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해녀 엄마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물질하시는 모습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감독님이 이 영상에 좀 담아내고자 하셨던 그림, 기획하셨던 어떤 의도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어떤 장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해녀라는 단어 자체를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교과서에서 단어로만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물속에서 얼마 동안 어떤 모습으로 다니시고 우리가 횟집에서 맛있게 먹는 귀한 전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건이 잡아지는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중 사진 작가로서 또 수중 촬영 감독으로서 대한민국 해녀분들이 물속에서 전 세계 프리다이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레전드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분들의 실제 물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4K, AK의 컬러로. 지금 제주 해녀 박물관에도 이렇게 컬러로 된 수중 영상은 해녀분들의 물질 영상은 잘 없거든요. 이번에 마리클레르에서 정말 큰 도전을 하셔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시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BBC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으로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공개하는 일은 저도 사실 드문 일이었고 한국의 이런 CGV 큰 극장 안에서 해녀분들의 수중 영상을 이렇게 좋은 화질로 전달하는 일도 드물었고 또 특히나 제주 바닷속이 어떤 컬러인지 그리고 햇빛이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빛의 예술인 사진과 영상이 빛이 사라지는 수중 안에서 어떻게 촬영이 되고 전달되는지 또 그 안을 이 어머님들이 80세 이상의 어머님들이 얼마나 강인하게 헤엄쳐 다니시는지 아까 은주 언니가 여기서 잠깐 저한테 속삭이셨는데 어망들은 바다가 병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바다에 들어가면 아프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울 오셔서 저희 이강빈 감독님이 서울 구경 시켜드린다고 이렇게 드라이브도 해드리고 하시는데 한 다섯 발자국도 안 걸으시거든요. 다리 아프시다고. 근데 아까 강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500m 밖으로 나가세요. 정말 물개처럼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제일 먼저 소라를 잡겠다는 엄청난 스피드로 바다로 나가시거든요.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바다인 가면은 이런 어머님들의 집에서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바다인 가면 허리도 안 아파요. 바다인 가면 허리도 아무것도 안 아프시대요. 바다만 바다 안 가면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러한 어머님들의 유쾌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교과서에서 해녀를 너무나도 고달프고 슬프고 힘든 그런 내용들로 흑백 사진으로 접했던 세대인지라 사실상 어머님들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야한 농담 즐겨 하시고 옆집 남편 욕 즐겨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컬러풀하고 술 자주 드시고 되게 건강하게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사시는 이분들의 모습을 이강빈 감독과 함께 좀 그녀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 나가 있을 그녀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힘들어 보이는 해녀가 아니라 발랄하고 강하고 멋지고 그런 해녀의 모습을 이번 영상과 화보를 통해서 저희도 모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잘 느껴졌고 세 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이렇게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히게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본인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아 나는 이 컷이 참 마음에 들었다. 내지는 영상 속에서 내가 이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서 돌려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돌려보고 싶다.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찍히신 아니, 사진 너무 보기 좋던데요? 그 이렇게 웃고 있는 핑크, 핑크옷 입은 사진 저한테 꼭 인화해서 보내달라고. 아 그거는 있으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보고 나서 아 이 사진 진짜 괜찮다 그래 크게 해서 집에 걸어놓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얘기는 했어요. 그거 말씀해달라고. 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모델분이랑 이제 어머님이랑 은진 해녀님이랑 세 분이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커트 풀샷을 하나 저희가 넣는데 그때 은진 해녀님을 보면 와 진짜로 저희도 촬영하면서 느꼈지만 정말 모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직업을 바꿔서 키도 멋지시고 네, 옷도 스타일링을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정말 잘해주셨지만 정말로 너무 잘 어울려서 저희가 촬영 끝나고 마리클레르 팀 분들은 이렇게 바쁘셔서 먼저 올라가 저는 이제 뒷정리를 하는데 어머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신 거는 아까 그 가운 얼마냐 어디서 살 수 있냐 할인 되냐 네. 제가 그래서 그 잡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저는 해녀의 어떤 멋에 대해서 이번에 되게 발견을 한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프리다이빙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질에서 잡아온 것들 싣고 이렇게 네 발 오토바이 같은 거? 그거 뭐 이름이 있나요? 이게 해녀분들이 오토바이 제주도 가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여기 서울 여성분들 오토바이 운전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해녀 제주도 가시면요 80세, 70세 뭐 나이 상관없이 빨간 오토바이를 공동 구매하셔서 새벽 6시부터 빨간 오토바이 부대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모델 태우고 다 이렇게 가시는 장면도 너무 멋지고 그 사용하시는 도구들도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새로 발견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 태왁은 태왁이라고 불러요. 물건을 잡아서 담아놓는 망사리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 태왁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태왁은 자기가 만드세요. 다 각자 만드신 거고 이렇게 각자 표시가 있어요. 은주 언니 해녀는 가장 어린 해녀시기 때문에 태왁에 방수 핸드폰 주머니가 어머님은 예쁘게 이렇게 요거저거 꾸며놓으신 꽃무늬 신발이나 양말 같은 게 같이 묶여져서 태국 표시될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은 태왕만 멀리서 보셔도 아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엔 저 너무 신기했는데 아시더라고요. 태꾸네요. 태꾸. 네. 그렇죠. 그래서 태꾸처럼 본인의 태왕을 자기가 꾸미는. 이게 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던 일인데요. 마라도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해녀가 바다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12시간 만에 그 해녀의 사체가 우도에서 발견됐어요. 그만큼 그 조류가 엄청 세다는 거죠. 최남단에, 제주도의 최남단에 있던 마라도의 해녀가 사고 현장이 우도에서 발견됐어요. 동쪽 끝에서요. 그 정도로 유속이 심하고 어려운데 해녀분, 발견된 해녀분 손에 태화기 쥐어져 있었어요. 그 말인즉 그렇게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중에 태화기를 버리시고 그냥 오리발로 체험쳐 나오셨으면 사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어머님들이 자기가 바다에서 목숨 걸고 잡으신 물건이 가득 든 태화기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목숨만큼. 태화기 가장 중요한 제품인데 그래서 저는 해피에니아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이유가 아 대한민국 군사 여기 뭐 관계자 보고 계시니까 저 태화기 GPS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해피에니아 프로젝트예요. 해경 해군분들은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 GPS를 달고 바다에 뛰어내시는데 대한민국 해녀는 바다에서 실종이 돼도 못해서 태화과 함께 발견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GPS가 태화마다 꼭 박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그런 사고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또 우리 편집장님도 조선희 작가님도 저와 함께 이 해녀 프로젝트를 하시는 동안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고 이제 남미같이 생각 안 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날씨가 오늘 많이 안 좋다는데 물질 나가셨을까요? 또 편집장님이 어느 날은 제주에서 사고 난 소식 뉴스를 캡처해서 새벽 7시에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성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집장님한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해녀였지만 여기 어머님들은 모르시는 해녀였어요.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확인하고 편집장님한테 저는 알지만 성산 해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부터 조금 더 아시는 만큼 제주에 가셔서 해녀분들한테 또 우리 앞으로 계속 이강민 감독님이 촬영하실 다큐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녀분들을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GPS가 달리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홍보남도 우리 해녀 엄마들을 소중하게 각별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프로젝트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영상 속에서 해녀 엄마들이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아 나 뭐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소녀 때 같아 학생 때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나 70도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이면 젊은 거죠 여러분. 해녀 엄마들 보면서 제가 어떤 오만했던 부분들 너무 다산 것처럼 굴었던 부분들 그 기운 없이 늘어져 있었던 시간 이런 것들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저한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어디 있어? 나이트클럽 가실 거예요? 이게 메이크업 아까워갖고 오늘 저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네 우리 해녀 엄마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아보는 거 엄청 신나는 일이잖아요.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엄마 마치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엄마. 아까 노래.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아까 노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는 제가 65년 전에 이제 물질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때는 일자리도 남자들이 없고 하니까 신앙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이제 집에서 보고
여자는 이제 바다에 가서 무지릅니다. 갔다 오면은 신랑은 술을 취해가지고 아기 보라니까 아기를 발로 이렇게 구석에 묻혀가지고 흥굴다가 아기가 엎어져서 구석 속에 자도 모르게 술을 먹고 있어서 이제 그 노래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가 참 목이 잘해서 잘 못하겠습니다만 나가 불러보겠습니다. 물로 변변 또란 섬에 산식 꿈꾸지하여 한 푼도 푼 모인 궁전 정도님 술갑으로 다 들어가 당신은 술만 자시고 놀기만 하여도 살건만은 내 몸몸 추운 물살에 두루박세 마린말이요 옛때래요 옛때래요 당신이 나를 다 옛때래요 오빠 묻면 못 받아주고 배고프면 밥 지어주고 동지서 딸 기나긴 밤에 밤자리까지도 재워주 당신이 나를 때려요 나가 너를 뚝다릴 적에 아프라구나 때렸느냐 사랑에 반겨 뚝다렸으니 조금도 섭섭이 생각 마오. 한국 여성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네요. 작사 작곡 김옥자. 그 전에 내려오는 약간 민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민요 같은 노래에 어머님이 겪으셨던 일을 좀 섞어서 가사를 좀 바꾸셔서 하셨어요. 아, 너무 멋집니다. 오늘 노래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해녀 엄마들한테 받은 에너지로 저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물지 갔다 오면 그 신랑이 애기 보라고 해놓으면 이제 술만 먹으면서 애기도 잘 안 먹고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오면 신경 길에 나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영철님이 대신 사과드린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때리지 않고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 너무 계속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예정된 상영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대화는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육지까지 와서 자리해 주신 해녀 엄마들 그리고 감독님 연출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